한국 테니스 기대주로 거듭난 조세혁 선수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 7월 영국 윈블덤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 소속 조세혁 선수를 초청해 축하 인사와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세혁 선수는 이후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관영 지사와 환담을 가졌습니다. 조세혁은 영국 윈블덤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대회를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